여기 커스와비 컴퓨터예요. 안녕하세요. 주문자의 신분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원체 고사양의 컴퓨터라 예. 우리가 영상으로 조립 과정을 기록을 남길 거예요. 따라가는 외장 하드들 자체도 이게 어마어마한 애들이라. 예. 그래서 여기 혹시 납품처가 있는 거를 영상에서 밝혀도 괜찮을지.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걸 물어보시고 이거 있잖아. 우리 조립 잘못되면 감옥 갈지도 모른다. 그래요? 어? 특수기관이잖아. 특수기관에 납품하는 컴퓨터인데 영상 찍는 거는 괜찮은데 기관명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기관은 밝히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드가 기본적으로 8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프랙탈 하드 트레이 뭐야 이거 20테라 어쨌든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전체 기준으로는 1100만원이 나왔는데 컴퓨터 가격은 600만원이 안 되지? 보시기에는 약간 가격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인다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이 정도면은 2080Ti를 뭐 MV 링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쿨러도 뭐 좀 이렇게 3열 순행 이런 거 들어가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간이 좀 특수성이 있는 기간이에요. 막말로 온도가 높다고 그래도 중간에 막 터져가지고 안 되고 이러면 되게 골치 아픈 쪽이라 안정성을 중요시해서 여러 개 고민을 했는데 이 녹두와 15로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보드도 그쪽에서 좀 정해져 오신 거예요. 이거 참 램은 우리가 25600을 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왜 25600을 왜 안 썼지? 일단 단종됐기도 했고 맞아 삼성이 25600 램을 냈다가 지금 뭐라고 해야 재고 없음인데 느낌상은 이건 삼성이 다시 밀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는 해요. 삼성으로서는 안 팔 이유가 없는데 자 조립 들어가자. 네. 32기가 4개 꼽나? 네. 아 그럼 참 저기 팀은 어디시냐면은 서울시 소속이신가요? 신학기가 되거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기도 하는데 혹시 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봐달라 그런 의미로 찾아오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여기 없네. 야 내가 살다가 이런 조립도 해보는구나. 카타를 8개를 지원한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거든? 응. 거기에 NVMe까지 2개가 들어간단 말이지. 괜찮겠지? 괜찮아. 카타를 풀로 다 채우고 NVMe까지 2개가 들어가거든? 예전에는 죽었는데 요즘은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잘 살아나더라고. 그렇게 내가 모든 스토리지를 풀로 채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건 나도 그래. 됐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570은 기본적으로 PCI 레인이 따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라고 일어난 게 아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고 안 되면 1, 2번은 뽑아놓고 어차피 8개를 동시에 계속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 하드 꽂을 때 당연히 하겠지만 견출지 가지고 번호 쭉 매기라. 이거 하나씩 꽂으면서 D, E, F 이렇게 잡아줘야 돼. 네. 내가 옛날에 대전 현충원 할 때 있잖아. 전에 작업하던 사람들이 그걸 안 해놔가지고 하드 찾는다고 엄청 애먹었어. 케이블에도 그거 이거 또 별나섰어. 제조사에서 브랜드로 맞아. 정말 중요한 건 컴퓨터 안에 들어. 조립하면 되겠죠? 해줘야 저기 그럼 다 했으면 다 했으면 여기 가. 그리고 질 때도 안된다고 해도. 시간은 아 다 적으셨네? 네네네. 5만 10만 원 들어가. 안 바보예요. 이렇게 해줘야 설명할 때. 아, 저 저기구나. 이거 8개 들어가는 거 맞지? 네. 야 멋있는 거 하네. 오 이거 빡치네 이거. 각을 좀 맞춰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걔 내한테 화냈다 조금 전에. 지가 몇 번 불렀는데 나 대답을 안 했나 봐. 나 무서웠어 쟤 금방 내한테. 이거 누가 손 봤는지 혹시 기억나나? 이야. 그럼 일단 내려놓고 내일 짬짬이 손 대자. 근데 쟤 또 화냈어 내한테. 왜요? 몰라. 갑자기 오늘 막 화낸다. 지가 부르는데 대답 안 한다고. 아니 다른 하다 대답 안 할 수도 있지. 아 무서워 죽겠다. 아, 내려서 크게 말한 건데. 아까 화낸 거 봤지. 아. 허. 다 좋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번 영상은 사실 같이 해야 되는데 라가 혼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사하는 와중에 이게 일이 겹쳐가지고 이사하면서 제가 오전에는 공사 현장 갔다가 또 가게 와서
이건 주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던 작업인데 같이 아. 못 하고 있네요. 아야 아아 Z 자구봉 회사 계약서 한 장짜리 한번 보자. 앞에 NVMe가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EFG GIJK 아이고 네. 많아 너무 그래. 와 그렇지 이렇게 난방이 다 했지? 네. 전면펜 다 돌고? 야 숫자 세봐 몇 개야? 1, 2, 3, 4, 5, 6, 7, 8 SSD 9705 플러스 PM981 A 엘트라 나중에 순서대로 다 잡을 수 있나? 네 나중에 뜯어서 좀 귀찮아도 네, 하나씩 빼면서 하나씩 빼면서 확인해 그 잡아줘야 된다? 네 아니 그 8번을 리부팅을 해야 돼 9번 네, 일단 20개는 여기서부터 그래 한번 보자 홈 프로 보자 하나 둘 셋 개 어 10개 오 이야 어딘지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좀 빼놓고요. 선생님, 저희 조립 된 거 아니었어요? 조립 다 되어 있지. 아, 다 되어 있지. 다 되어 있고. 네. 그래픽카드만 따로 빼놨어요. 네. 그래픽카드는 네. 가다 출렁출렁 하면은 원체 큰 그래픽카드라. 자, 하나씩 물건 한번 챙겨볼게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로 둘이서도 못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카드 8개 달려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절대. 그래픽카드를 빼놨어요. 안에. 비닐로 다 채워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셔야 돼요. 가서 다 빼놓고 쓰셔야 돼요. 6080Ti 파워선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꽂으시면 돼요. 그대로. 우리가 테스트하고 다시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네. 요건 아. 따로 내가 보내드리거나 뭐 나오실 때 있으면 주소로 보내드려도 되고. 어, 예. 예. 보내주시면. 예.